저와 석 기자는 스포티한 디자인의 아방가르드를 선택. 차 자체가 워낙에 느낌이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차 가지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디자인이 좀 젊어지면서 젊은 사람들도 이거 좀 괜찮다. 내가 타도 괜찮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좀 권위적인 면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화려해진 것 같아요. 라이트를 보면 기교를 많이 부렸어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완전 신차 같아 느낌이 보면. 김현규 씨와 김태욱 아나운서는 엘레강스를 선택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진짜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벤츠 더 뉴 E클래스의 내부는 알루미늄 트림과 새로운 디자인의 센터 콘솔로 장식됐는데요. 약간 좀 장롱 같지 않아요? 고가도 뭐 이런 거. 나는 그렇던데 이게 장롱 같아 약간. 카톡쇼와의 첫 대면을 마친 벤츠 더 뉴 E클래스. 그렇다면 과연 일반 시민들은 벤츠 더 뉴 E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울 오토살롱의 한창인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자동차 정비부터 액세서리 용품까지 그야말로 자동차 애호가들의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고급스러움하고요. 폴리자는 담당이랄까요? 아빠 차나 회장님 차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벤츠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카톡쇼에서는 디자인에 관한 설문도 진행해봤는데요. 총 1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벤츠 더 뉴 E클래스의 아방가르드와 엘레강스 두 디자인에 대해서 20, 30대와 40, 50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많이 생각해진 것 같고, 강해 보이는. 지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같이 젊은 층에서는 아방가르드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약간 스포츠야 멋있는 것 같아서 아방가르드. 투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서울 오토살롱이 열린 현장에서 벤츠 신차인 E클래스 아방가르드와 엘레강스의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짠! 저희가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20, 30대의 경우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드리고요. 또 이 40, 50대의 경우에는 파란색 스티커로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결과를 딱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먼저 엘레강스, 중장년층이 엘레강스를 오히려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방가르드에 의외로 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젊은 층들은 당연히 아방가르드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오토살롱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오토살롱엔 이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들. 맞아요. 그중에서도 중장년층들은 벤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있고 이러니까 뭘 바꿨다, 많이 바꿨다 한들 벤츠에 대한 신뢰도는 되지는 않는 거죠. 다 이쪽으로. 자,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투표해도 되나요? 됩니다. 여기 저 파란색 스티커 하나 있어요. 보라색. 네, 기존에도 아방가르드하고 엘레강스하고 이렇게 나눠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방가르드하고 엘레강스의 디자인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난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최근에 벤츠가 변화를 크게 시도한 이유는 뭔가요? E클래스라는 모델이 벤츠에 있어서는 이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코어 모델입니다. 중행 모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모델이에요. 판매 대수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판매나 이미지에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비중이 큰 모델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오너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택시 운전자들까지가 모두 E클래스를 많이 택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소비자층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특성을 갖춰서 이렇게 등급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 기존에는 가운데 이 후드에 딱 엠블럼이 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래로 딱 옮겨지면서 약간 이 품격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동안 이제 벤츠는 승용 모델에는 바로 그
본네트 후드에다가 그렇죠. 도트형 엠브렘을 달고 그다음에 스포츠 모델, 뭐 SL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라제타 그릴에 큰 세 꼭지별 엠브렘을 달았었거든요. 라제타 그릴 자체가 예전에 벤츠 전통은 이 본넷 후드에 같이 일체화된 붙어있는 구조였거든요. 이렇게 열면 같이 딸려오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릴이. 그런데 지금 그게 바로 범퍼에 붙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퍼같이 부드러운 소재로 보행자들하고 충돌할 때 이제 좀 더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의 그동안의 그 추세라는 건 승객만의 안전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승객뿐 아니라 보행자까지 안전까지 생각하는 세계적인 안전 기준이 바뀐 결과죠. 디자인 하나만큼은 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옆모습은 굉장히 밋밋하거든요, 지금. 근데 앞뒤를 젊게 너무 변화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앞뒤하고 옆하고 언밸런스한 거죠.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번 이 클래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페이스리프팅을 통해서 젊은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는 모습을